왜요? 누구색 옷이야? 저 핑크색 옷이야? 어? 핑크색. 뭐? 예슬이 뭐? 핑크색.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네, 이거 와야 우리 빨리 빨리 그니까. 주인공 빨리 앉으세요. 우리 배고프대요. 아침도 안 먹었어 먹으려고. 절대 이거 사. 할아버지 찍고 있잖아요. 빨리 오세요. 거기 앉아서 먹어. 이제 먹어. 이거요. 그냥 먹고 먹을러. 이거 오판색 누르면 소리 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절로 앉으세요. 앉으셔야지 이리 시내에 오는 거야. 엄마, 복진이 엄마, 이리 와. 아니, 애기 안 되겠다. 애기 아니야. 저쪽으로 언니, 언니가 빨리 들어가. 언니 앉아. 빨리 들어가. 빨리 앉아. 언니 형부, 언니 형부래 이렇게. 가운데 저쪽에 앉아. 가운데 들어가세요. 얘기. 아니 나 또 식사 뭐 넣고 아니 괜찮아요 고 빨리 앉으세요 안 먹는데 왜 그냥 식사 뭐 그리고 마시게 형 진짜 앉으세요 엄마 또 들어와 앉아 빨리 들어가 계란이 좀 앉아 빨리 네 빨리 들어가세요 철로 아 큰아빠는 큰아빠 사진 찍느냐고 또 아니야 그래도 들어가야지 이제 그만 찍어야지 빨리 생일을 와와 축하합니다 여기는 네, 네. 이몽룡 씨 생일을 했고 네, 네. 여기는 네, 네. 이상준 씨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돌려, 돌려.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생일 축하합니다. 형 이것도 찍었어? 70. 70을 찍어야지. 어. 됐어요. 감사합니다. 서폴 끄시고. 서폴 끄세요, 주인공. 됐어요. 가겠습니다. 가자. 가겠어. 쓰셨던 거야? 여기서 옥진이네 팀.
아이가 키우는데. 네. 바쁘게
많이 했거든. 망설임에 나는 말. 내가 널 얼마나 얻고 키웠는지 아니. 대화해 봐, 너 둘이. 그래야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어? 내 침을 잘 안 흘리더라고. 침바지를 아직까지 흘리고 다 이렇게 먹어?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돼, 많이 흘리는데 왜 안 먹어? 여보, 기분 좋아, 상대방 그래, 당연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끝냈습니다만은 이런 우애를 가진 가족이 대한민국의 0.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는 기획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이니까 기획을 하고 실행이 그저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아닌 이우영이한테 정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이제 나이 먹어서 밥 못 드도 뭘까 하면 짱치니까. 정말 이거 너무 많이. 아, 거기 실망하신다. 아, 도대체 제발. 아, 근데. 밥 못 드도 뭘까? 아유, 이제 지가 밥 얻어 먹으려면. 50년을 먹겠습니까? 아유. 예? 오빠 빨리 와요. 야, 그 몇 달 경에 저기 할지 시간을 비워. 그거는 그냥 빨아 먹어야 돼. 그냥 뚝뚝 쏘. 왜? 그냥 크게 짜요. 11월 한 중순쯤 될 것 같아요. 11월 중순까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시간을. 아니, 그쪽 그 여행사 그쪽 일정을 봐야 되겠네요. 11월 달이면은. 대강 그 아웃라인을 잡아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때 여보. 시간 타임을 아유 내 네, 전부 뭐저 뭐야 11월 10에서 20일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행사 그쪽에 일정을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일정을 안 잡게. 야 조카할래. 야 언니 돈 준다. 비행기 타고 면 어때요? 기다려봐요. 아 근데 내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저 뭐야 우리 막내가 저하고 가족을 위해 가지고 거저 뭐야 11월 경에 그때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때가 이제 건조기라 이렇게 다니기가 좋아요. 베트남은 베트남에 우리 온 가족을 초대하게 됩니다. 요즘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베트남 여행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언지를 드렸는데 그래도 11월 중에 우리는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한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겠죠? 네. 예. 우리. 저요 우리. 언니. 만졌네. 언니랑 저기 빨리 나세요. 예. 빨리. 언제 뭐야?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아 이 정도면 아 나 어? 아픔이 왔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다. 스스로 지켜야지. 이거를 무리해갖고 내가 집사람한테 누누 얘기만 이렇게 하고선 저녁이면 기어다녀요. 왜 이렇게 하냐. 그만해라. 아니래 일하면 괜찮다 그러면서 저녁이면 기어다녀요.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건강은 스스로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11월 여행 가기 전까지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모두 건강합시다. 여러분 박수. 건강합시다. 건강이 좋아 박수가. 아 이거 방수관이 있어요. 이거 이거 부딪히는 거 건강하니까 너무 건강하게 빨리 되셨잖아. 걔는 아니 걔는 남의 건강만 남의 건강만 챙겼지. 지 건강을 안 챙긴 거야 이거.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